메이크에서 노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두 가지를 연결을 할 때는 서로서로 이제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노션이 세팅을 해줘서 손을 내밀고, 그다음에 메이크도 세팅을 해서 손을 내밀고. 이 손을 잡게 하는 게 뭐냐? 바로 키 값이에요. 뭐 여러분들 뭐 API 키도 들어보셨고, 뭐 여러 키 토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그걸로 받는 거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문자열로 나와 있습니다. 얘가 노션에서 되면 얘를 복사를 해서 메이크에다가 컨트롤 V 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노션과 메이크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1단계고요. 2단계도 있어요. 1단계는 노션 계정이랑 메이크 계정이랑 연결만 시켜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션 안에 페이지들도 많고 DB도 많죠. 얘네들을 직접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션에서 연결하고 싶은 페이지나 DB들 요거 들어가서 나 메이크랑 연결할 거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게 2단계. 여기서 연결을 해준 애들만 나중에 우리가 메이크해서 자동화할 때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어차피 자동화 만들 때할 거니까 지금 미리 해두어야 하는 거는 처음에 키 복붙해서 노션과 메이크 커넥션 만들기. 그다음 두 번째, 노션의 각 DB나 페이지에서 커넥트 툴을 이용해서 붙이기. 요거 바로 해볼게요. 먼저 노션 세팅에 들어갑니다. 키를 만들어서 복붙하는 과정이에요. 1단계입니다. 여기 커넥션에 가시면 쭉 나오죠? 여기에 메이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Develop or Manage Integration 선택을 하시면 페이지가 하나 열립니다. 여기에 추가, New Integration 누르고 이름은 메이크로 하겠습니다. 노션 워크스페이스 연결해주고 인터널로 해주시고 로고는 메이크 로고로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프로필 사진을 넣었고 세이브. 자, 세이브 됐다고 뜨죠?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그 비밀번호 마스킹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쇼를 누르면 우리 키가 나옵니다. 얘를 카피를 해서, 자, 키를 카피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갖다 붙여요? 메이크에 갖다 붙여야겠죠? 메이크에서 크리에이트 뉴 시나리오 써 노션 아무거나 하나 누르고 여기 커넥션을 생성하는 버튼이 뜹니다. 크리에이트 커넥션 클릭하면 여기에 우리는 인터널로 할 거고 여기입니다. 토큰을 붙여넣으라고 나와 있죠. 아까 복사한 키를 여기에다가 붙여넣으시면 돼요. 끝. 세이브. 자, 되고 있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고 1단계가 완성이 됐을 때 커넥션에 들어가면 여기에 노션이라는 커넥션이 생겼어요. 이게 1단계. 네, 2단계 하기 위해서 노션에 왔습니다. 2단계는 노션에서만 해주면 돼요. 여기 커넥션에 내가 연결되는 앱들 리스트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메이크, 아까 만든 거 여기 있죠? 아까 만든 거 여기 들어가 있어. 이걸 확인을 해 주시고, 시간을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기다렸다가 새로 고침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 먼저, 뭐, 요 페이지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땡땡땡을 누르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커넥션이라는 섹션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커넥트 2를 누르면 메이크가 있어요. 메이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이크 로고로 뜨고 있고 하나는 아까 제가 등록한 그 프로필 사진이 떠 있죠. 이거 둘 중에 아까 우리가 만든 거 요거로 해주셔야 돼요. 밑에 거 말고. 이래서 제가 그 로고 다른 걸로 해라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만든 메이크로 체크 컨펌. 그러면 여기에 커넥션에 메이크가 활성화됐죠? 끝. 대부분 페이지보다는 DB를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DB로 한번 해볼게요. DB 중에서 저는 이제 책 DB를 한번 연결해 볼 건데 여기도 오른쪽 들어가서 쭉 내려서 커넥트 투 누르고 메이크 눌러서 컨펌. 그러면 여기 메이크가 떠 있습니다. 끝입니다.